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비가 그때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그때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저녁 식사 마치고 논현역 사거리였었는데 이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파란불이 앞에 들어오길래 저는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아주 검은색 차량이 확 하고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출발을 좀 늦게 하던 차여서 브레이크로 밟아서 사고는 면했는데 제가 만약에 조금만 빨리 출발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막 껌껌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신호 준수 정말 운전 주행 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규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교통 운전 습관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